안방 이런 게 있나 안방처럼 아늑하고 재밌는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주민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지금은 여기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장소 좀 이동해도 될까요? 네. 파티실 뭐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몇 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7개 있습니다. 하트 세이버가 사실 한 번 받기도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하트 세이버가 어떤 건지 호흡 맥박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병원 도착 전에 환자가 소생되었을 때 구급대원들한테 주는 인증서와 배지입니다. 하트 세이버를 받으실 수 있었던 데는 어떤 비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살린 사람보다 못 살린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심정지 환자 현장을 다녀온 후에 생각을 해보면 살린 사람이나 못 살린 사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른 거 보면 진짜 운명이란 게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가셨던 그 수많은 출동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출동이 있다면 어떤 출동인가요? 심정지 환자 소생시킨 분들도 기억에 많이 남지만 구급차 내에서 응급분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기가 나오면서 울음 터뜨렸을 때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감동과 놀라움 그 자체. 아기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근황도 혹시 전해 들으셨나요? 네, 산모도 건강했고 아기도 건강했고 며칠 뒤에 당시 센터장님이랑 내복도 사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최근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은 있으세요? 중학교 2학년 된 딸이 있는데 중2병을 시감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제가 오픈마인드로 다가가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예전에는 캠핑도 자주 갔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가니까 그래도 자주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내분도 지금 20년 차 간호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네.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나요? 업무 얘기를 해도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대응 방법 아니면 응급처치 같은 걸 얘기하다 보면 제가 모르거나 잊고 있었던 것들을 얘기해 주니까 저에게는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따님도 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따님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밥 먹어. 밥 먹어? 네. 그러면 딸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알았어. 끝. 끝? 네. 대화를 많이 나누시진 않나 보네요. 지금까지 받은 상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상은 무엇이었나요? 작년에 생명보호 구급대상을 받았는데 그 상도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데 둘째 딸이 1학년 때 학교에서 아빠에게 주는 용기상이라고 그림을 그려서 준 게 있는데 그거 받았을 때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묘했다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 감동? 딸이 아빠한테 평소에도 존경한다는 표현을 좀 하나요? 네. 그래요? 어떡해요? 네. 아빠 최고.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나는 구급대원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방님이 같이 일하고 싶은 대원은 어떤 대원인가요? 잘 아시겠지만 소방 공무원은 화재든 구조구급이든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코로나가 좀 다시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국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코로나19가 1년 반 정도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국민들도 경각심이 약간 둔화된 것 같은데 저희 구급대원들도 더운 날씨에 감염보호복 입어가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방역수칙 잘 지켜서 예전의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합니다.